아, 막판 들고 갔죠. 네. 네, 득점으로 연결. 자, 같은 방법에 직접 보는 초구 공격. 히다 선수는 느린 속도의 컨트롤을 보여주려고 했다면 이마리 선수는 확실하게 확률적인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네. 너무 살짝. 자, 그리고 더블 쿠션 깊었어요. 네. 자, 일단은 1점 출발을 보여줍니다. 이마리. 약간 두께가 조금 얇게 맞으면서 조금 많이 밀려버렸습니다. 네. 옆돌리기. 됐어요. 자, 득점으로 연결. 네. 자, 분명한 건 일목적구가 쿠션과 좀 거리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에 내공이 빠르게 되면 변화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부드럽게 굴리는 방법이 좋은 확률을 가져갈 수 있었어요. 네. 자, 살짝 끌림과 회전력. 깍돌리기로. 자, 아주 좋은 컨트롤이네요. 네. 네. 자, 이제 완벽히 감 잡은 것 같아요. 자, 터치 좋았고요. 네. 이런 이바리 선수의 반격입니다. 됐어요. 들어갑니다. 완벽한 두께입니다.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짧게 옆돌리기 득점. 네. 자, 서로 연달아 실수를 할 때는 하자마자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마리 선수의 차례입니다. 옆돌리기 짧게 잘 풀어냈고 지금도 키스만 잘 피한다면 좋아요. 놓쳤습니다. 자, 이럴 때 다득점이 한번 나와준다면 마지막 세트까지 갈 수 있을 텐데 네. 자, 점수가 많이 나오지 않는 게 아쉽네요. 자, 두 점차 추격전입니다. 돌려치기 됐어요. 네,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공의 속도를 최대한 느리게 해줬기 때문에 저렇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이 라인을 탄과 동시에 제 공에 터치가 되었습니다. 리버스. 네. 자, 아래쪽 단쿠 장쿠션, 긴 쿠션부터 출발하는 장장 그리고 오른쪽 단쿠션을 맞고 오는 더블 쿠션의 연장선을 시도한 겁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좀. 네. 그렇죠. 시도였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도였죠. 자, 하지만 그쪽 방향으로 보내만 준다면 내공의 움직임은 이목적구 쪽이었어요. 옆돌리기. 네, 득점. 키스가 미세하게 빠졌고 내려옵니다. 돌아서 됐어요. 야, 야, 정말 날카로운 두께였네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가장 좋은 확률을 가져간다면 걸어치기. 네, 자, 내려갑니다. 직접 들어갔어요. 자, 희당. 자, 그리고 선수들의 이 뱅크샷. 아무리 뱅크샷, 뱅크샷이라고 해도 결국엔 시도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연습량이 많아지면은 뱅크샷 또한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원뱅크 넣어치기, 걸어치기가 선수들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자, 바로 두 점 득점하면서 6대5. 오히려 이제 한 점을 앞서가게 되는 희다. 자, 지금은 빨간 거 오른쪽 바깥 돌리기죠. 완벽해요. 들어갑니다. 자, 1세트에도 6점 하이런으로 세트를 마감했던 히다오리 선수. 잘 퍼지죠? 네. 네, 좋아요. 네. 자, 득점으로 연결. 한 점차. 자, 이렇게 나이큐를 세워서 찍어 치는 형태이기 때문에 하단 당점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중하단 8시쯤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자, 안으로 짧은 시도. 아. 길게 진입이 됐습니다. 득점 실패. 아, 지금 이마리 선수가 본인도 지금 연속 득점이 잘 안 터지다 보니까 답답하죠. 그렇죠. 짧게 노렸다기보다는 뒤쪽으로 노렸던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느껴집니다. 네. 7대 1 점차. 아, 두 점짜리. 두 개의 목적구가 굉장히 좋게 벌어져 있죠. 됐어. 자, 득점. 자, 빨간색 공을 뭐 거의 건드렸는지 안 건드렸는지도 네. 모를 정도에 뒤에서 툭 쳐졌습니다. 네. 자, 3뱅크. 살짝 밀고 갔죠. 아, 두 점짜리 성공. 남은 점수 두 점. 바깥 돌리기 짧게 직접. 갑니다. 자, 들어갑니다. 득점으로. 자, 매치 포인트. 자, 여기서 끝내기 위해서 집중하겠죠. 네. 쉽게 엎드리지 않을 겁니다. 설계하고 확인하고 또 할 거예요. 14이닝까지 전개가 돼 있고요. 네. 자, 지금은 얇은 컨트롤로 3쿠션 직접 보죠. 너무 얇았나요? 자, 이게 조금 네, 길게 빠진 스트로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노란 공 왼쪽 바깥 돌리기와 빨간 공 왼쪽 안으로 짧게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배치가 다 확률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수비를 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을 한 겁니다. 네. 안으로 리버스 핸드. 자, 리버스 핸드 가기 곧게 그리면서 올라옵니다. 자, 데미지가 계속 크게 크게 쌓이는 그런 실수의 연속입니다. 자, 이런 게 공 세 개가 가지고 있는 흐름이기도 해요. 공 세 개 중에 하나가 벽 쪽에 약간 가깝게 되면은 그나마 수월할 텐데 이렇게나 공들이 다 떨어져 있으면은 어려울 수밖에 없죠. 노란 공 왼쪽으로 가는 게 가장 편안한 시도죠. 자, 세 번째 매치 포인트. 갑니다. 회전력. 내려옵니다. 네, 득점 마무리. 다우리 선수 16이닝. 11대 6.
자, 뭐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히다우리아 선수가 이기긴 했지만 썩 본인의 기량에 마음에 드는 네. 그런 승리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아, 뭐 1세트는 이제 8이닝 괜찮다고 봐지는데 네. 2세트가 에버리지가 상당히 떨어지죠. 그렇죠. 자, 에버리지가 떨어진 것도 있지만 중간에 있었던 그 좋은 기회를 여러 번 놓친 상황도 아마 본인 스스로에게는 아쉬울 네. 거예요. 자, 11대 4, 11대 6 세트 2대 0으로 승리를 거두는 히다우리 선수 이제 8강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